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굉장히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우베 로젠버그 작가의 24년 SN 출시작 블랙포레스트입니다. 우선 게임은 우베의 2인 전용 게임으로 출시되었던 아르레평원에서 호흡을 맞췄던 티도 로렌츠와 함께 작업을 했고 일러스트는 할로타우 때 예술적인 일러스트를 선보인 루카스 지그몬이 또 담당했습니다. 테마 설정 및 몰입에 언제나 진심인 우베 작가는 이 블랙포레스트에서도 디테일한 고증을 반영하는데요. 플레이어들은 블랙포레스트라 불리는 슈바르츠발트의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유리 공방의 제조공들이 되어 다양한 자원들을 관리하고 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더불어 여타의 우베 작가의 농경 게임이 그렇듯 영토의 밭과 연못을 관리하고 숲을 베기도 하며 빈 영토에는 건물들을 건설하기도 하고 돼지와 소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위에 마을에 배치된 상인 타일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이동해 자원을 획득해 나가야 되는데 이 특정 자원들이 세트로 모이게 되면 유리나 식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식량이 특정 횟수 이상 만들어지면 게임은 종료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모든 플레이어가 이후로 한 턴씩 더 추가로 진행하고 종료 후 높은 승점을 얻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인상적인 메커니즘은 개인적으로는 우베 작가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원일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미 2013년에 글래스로드에서 선보였던 이 자원일은 말 그대로 자원을 획득할 때 획득한 만큼 자원 개수를 컴포넌트로 가져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힌 휠 위에서 해당 자원 토큰을 높여가며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이 자원일의 포인트는 단순히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당 자원의 보유 수량을 숫자 칸에 배치해 표시한다 라는 기능 이상인데요. 바로 휠이라는 이름처럼 자원 개수가 바닥칸이 아닌 휠 내부에 적혀져 있고 휠을 돌리면 그 위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들의 수가 일괄적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8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다이얼 내에 두 곳을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넓은 영역의 자원들은 기초 자원인 셈이고 좁은 영역의 자원들은 가공 자원인 셈이라 기초 자원들의 개수가 모두 한 개 이상 보유한 경우 다이얼이 우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빈칸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 가장 가까운 기초 자원이 0이 되게끔 다이얼 휠을 돌려야 하는데 이렇게 돌리고 나면 한 개 이상 보유했던 기초 자원들은 일괄 줄어들고 대신 좁은 칸에 있던 가공 자원의 개수는 늘어나서 마치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자원을 생성하는 듯한 효과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자원일인 셈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자원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왼쪽은 이 게임의 건설의 핵심되는 가공 자원 유리를 만드는 휠로서 기본 자원은 모래, 숯, 물, 나무를 체크하게 되고 오른쪽은 보드에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로서 기본 자원은 죽, 고기, 숯을 체크하게 됩니다. 또 이 휠들과는 별개로 왼쪽 별도 구역에서 관리하는 벽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원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은 자원이 생성되는 게 강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죽이 5개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죽만 열심히 획득을 해야지 그 외에 고기 및 숯까지 함께 획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식량과 상품이 생성되면서 자연스레 보유하고 있는 죽과 고기 숯은 다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자원일을 돌리는 계산에 익숙해지는 게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자원일이 쓰였다고 해서 과거 글래스 로드와 비슷한 재미를 주는 게임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른 느낌의 게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 로드는 플레이어들 간의 역할 카드의 선택으로 상대가 낼 만한 카드를 유추해야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담겼다면 블랙포레스트는 자원 휠이라는 요소만 다시 가져오고 발전시켰을 뿐 실제 게임을 운영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일꾼 높이 혹은 일꾼 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 내 다섯 곳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위치한 상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자원을 획득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마구 다닐 수가 없고 마을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길목에 그려진 식량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식량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꾼 노키의 선점 효과가 이 게임에도 적용되어 누군가 마을에 이미 있다면 뒤이어온 플레이어는 해당 플레이어에게 기본 재료를 건네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마을 도착하게 되면 상인 타일 사이에 빈 일꾼 배치칸에 자신의 마을을 놓을 수가 있는데 놓은 칸 기준으로 양쪽의 상인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당연히 누군가가 가고자 하는 칸을 막고 있다면 그 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꾼의 견제 요소 때문에 3-4인으로 할 경우는 그냥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2인 플레이 시에는 중립 마을 하나 골라서 원하는 마을, 원하는 칸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3-4인 플레이와 똑같이 그 마을에 있는 지역으로 갈 경우 기본 자원을 지불하게끔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계획을 해서 때로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서 전혀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우베 게임의 대표적인 효과인 국어를 발동하여서 해당 마을을 상인들 중앙으로 마을을 배치해 식량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타의 우베 게임들처럼 구걸을 했다고 벌점 페널티로 이어지진 않지만 식량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턴을 그냥 날리는 셈이 되므로 웬만하면 피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또 액션을 수행하기 전 가공 자원인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유랑 상인을 다른 상인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 초기에 랜덤으로 세팅된 상인 타일들의 배치를 자신이 한 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배치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기도 하고 유랑 상인 자체가 내가 원하는 자원 두 개를 획득하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상품의 자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마을에서 상인들과 교육하는 것 외에도 게임을 하다 보면 작업 타일들이 배치되게 되는데 해당 작업 타일들이 요구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그 지역으로 이동해 작업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타일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최대 3개만 깔리게 되고 굉장히 풍성한 혜택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업 타일의 임무 완수를 위해서 재료의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작업 타일을 완수하게 되면 완수자가 작업 타일을 가져오게 되고 그 즉시 새로운 작업 타일을 펼쳐서 해당 기호에 맞는 지역으로 배치를 해 게임 내에는 항상 일정 수의 작업 타일이 유지되게 됩니다. 더불어 우베 게임답게 개인 영토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용지를 갖고 시작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점점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재미나게도 게임의 테마를 제대로 녹여넣었습니다. 각자 영토판에 있는 유리 움막 타일의 유리 토큰을 메뉴 네 번째 칸으로 상승시키면 개인 영토판 옆에 새로운 소형 표지판을 부착하고 그곳에 새롭게 유리 움막 타일을 옮겨서 다시 유리 토큰을 처음부터 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유리 제조공들이 나무가 끊임없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무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작업장을 옮기는 것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초반의 게임판에는 다시나 연못 타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개수에 따라서 특정 상인들에게 기본 자원을 얻기도 하고 삼림지 타일은 목수에게 제것이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 게임 내에 역시 고기로 바꿀 수 있는 돼지와 소의 가축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축들을 대량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목초지라는 타일도 필요해서 결국 넓은 영토를 보유할수록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게 유리한 터라 유리 움막 타일을 상승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셈입니다. 그리고 개인 영토 위에 삼림지를 벌목하고 건물 이용해 밭이나 연못을 개간하면 빈 땅이 생기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건물들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우베의 묵직한 게임들이 그래왔듯 이 블랙포레스도 실은 40여 개의 건물들의 활용이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각 열마다 왼쪽에는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인지 한눈에 정렬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테크와 엔진에 맞게 건물을 골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형 건물은 각 상품별로 3개의 세로줄로 건물이 진열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필요한 유리 자원이 한 개씩 늘어나는 터라 가장 우측의 건물은 기본적으로 유리 자원 2개가 있어야 건설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승점과 그만큼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건물들은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물 혹은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는 교환 건물 및 영구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 중에는 이득을 제공하진 않지만 종류 시 추가 승점을 제공하는 건물까지 총 4종류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신이 원하는 상황 에 맞게 건설을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소형 건물 타일들이 다른 기능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건물 타일들의 양면 조합에 의한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결국 게임 초반에 세팅된 건물들을 보고 이번 판에 자신이 원하는 엔진을 계획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대형 건물로 마무리 짓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맛이 굉장히 재미있고 설레이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작인 할럿타우 때부터 반복이기에 압박을 드러내며 부담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블랙포레스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고요. 다만 일꾼놓기라는 개념에 마을 간의 거리라는 요소를 추가하면서 결국은 반복이기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개념에 식량의 자원을 확보하게 만들어 놓은 점은 게임을 즐기는 내내 또 다른 신선한 압박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타임플로 진행하는 경우 미리 선점한 상대의 말로 인해서 고심거리가 더해지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리고 식량이라는 자원을 2번 생성한 순간 맵에 작업 타일 펼쳐지면 미션 스타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이 되면 게임 종료 트리거가 되기도 하며 게임 종료 시에는 식량을 가공한 횟수만큼 종료 점수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유리 가공 자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한 자원인 셈입니다. 이렇듯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와 식량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련의 흐름이 유리 제조를 하며 살아가는 유리 제조공들의 테마에 잘 녹아있어 차분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과 교역하고 자신의 영토 관리와 건물들을 건설하며 생업을 성공적으로 잘 꾸려나가야 하는 게임 블랙포레스트였습니다. 이 게임은 조만간 MTS 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상세 정보는 MTS 게임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빠!